그리고 특이하게 또 이제 컨볼루션 같은 특이한 풀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링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풀링의 사이즈가 2x2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맥스 풀링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맥스 값을 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프트를 하는데 오버랩 되지 않게 시프트를 해서 여기서 맥스는 8이죠. 그래서 8을 뽑고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선 3, 여기선 4.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에서 목적에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1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인풋이고 윈도 사이즈가 2인 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0, 2 이렇게 해서 풀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2D에서 보여드린 것을 1D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모티베이션을 드렸냐 하면, 이러한 인풋이 있을 경우에 아웃풋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윈도 사이즈에서 맥스가 됐어요. 그런데 인풋이 뭐 언서티니티가 이제 노이즈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만큼 노이즈가 껴도 역시나 그 다음 아웃풋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로버스트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 좀더 인풋에서의 노이즈들이 제거되는 로버스트한 아웃풋이 나오겠죠. 또한 인풋이 살짝 시프트가 되어도 보시죠. 이렇게 옆으로 한칸 시프트를 시켜도 아웃풋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풀링이라는 아주 컨볼루션뿐만 아니라 풀링이라는 아주 특이한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인베런스를 줄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스몰한 어떤 그 디비에이션에서도 그 다음 레이어가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뿐만 아니라 차원이 줄어들어요. 차원이라기보다는 길이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요한 인포메이션만 다음 레이어에 넘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맥스 값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맥스 풀링을 쓰면 되는 것이고, 평균이라는 정보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면 에버리지 또는 에버리지 풀링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풀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NN에 대한 좀 서머리를 하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컨볼루션, 러닝 액티베이션 펑션, 풀링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오퍼레이션 그 컨버루션 하고 풀링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런 업스트림은 피처 러닝을 하는 스텝, 그리고 끝단에 가서 또는 다운스트림에서는 여기까지를 뭘로 생각하냐 하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저차원 개수가 로우 디멘전하게 피처를 익스트랙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플래트닝을 해서 이제 하나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AN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한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정보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합니다. fully connected layer 또는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끝단에 붙인다.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CNN 구조에 대한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좀 제가 좀 속성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인터넷이라든지 뭐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특히 관심이 있으실 이런 텐서플로우에서 CNN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진동신호로 바로 가기 전에 mnist 데이터셋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0부터 9까지 handwritten digits로 있는 이미지예요. 28x28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CNN 구조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digits을 판별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워낙 유명하고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보고 진동신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제 이건 이제 디자인 이 구조는 스트럭처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한 것을 텐서플로우가 이해할 수 있게 그 문법에 맞게 코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3x3으로 커널의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채널에 관한 걸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32개가 있고 2x2로 풀링을 하고 다시 3x3으로 해서 채널을 64개로 하고 다시 풀링을 해서 여기까지 온걸 가지고 여기에 fully connected flattening을 해서 일렬로 세우게 되고 그 다음 한번 히든 레이어 여기는 ANN과 구조가 같습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여기 히든 레이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의 개수만큼 얘가 이제 10개가 되겠죠. 요 그림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한 1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 이렇게 코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그뭐 TF 다세 뭐 이게 텐서플로우 의미하는 것이고 케라스라는 것이 있고 이제 2.0에서부터 케라스로 가기 때문에 모델이 있고 시퀀셜하게 간다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컴브 2D 이제 컨볼루션 2D인 거고 그다음 맥스 풀링 2D를 하는 것이고 요렇게 한번 하고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컴브 2D를 하고 다시 맥스 풀링을 한 다음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플래트닝을 하고 그다음 댄스 힐은 이걸 뭐 댄스넷이라고 합니다. 그 댄스 여기에서 128개가 되고 그다음 10개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이고 각각의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인풋이 이것이 28x28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이걸 써라, 뭐 패딩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뭐 패딩을 하여라,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의 사이즈는 3,3, 그리고 채널은 32개, 커널, 그러니까 필터, 마스크의 개수 또는 커널의 개수가 32개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2x2로 맥스 풀링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하고, 플래트닝을 한 다음 288로 히든 레이어를 끼고, 최종적으로 10개, 각각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그냥 텐서플로우가 이해할 수 있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모델링을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제가 보여주고, 학습을 통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할 거냐 하면, 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건지.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여러분들 보죠.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어드밴스드한 것 중에 하나는 애덤 옵티마이저 뭐, 이런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좋은 그 실제로 그 AI 그 코어의 그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옵티마이저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들은 텐서플로우에서 벌써 이것을 모듈화 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뭐이 경우에는 뭐 애덤 옵티마이저를 쓰고 그다음에 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있고 제가 1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쭉 와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단을 하게 0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1이라고 판단할 게쭉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이라는 것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차를 해서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로스라는 것을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하는데 뭐 요런 것들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쓰는 로스들이 있고 리그레션 문제에서 쓰는 로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accuracy에 대한 것을 매출을 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에 대한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다른 내용들을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가 모델을 디파인을 했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엑시큐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모델 핏이 끝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 X, 트레인 Y, X와 Y를 보여주면서 계속 모델링을 피팅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회귀 리그레션에서 직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하이 디멘전에서 어떤 그것을 계속 그 파라미터들을 피팅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뭐 여기서는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인풋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맞는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학습이 끝이 나요. 내부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돌아가겠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그리고 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모델에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되고, 뭐 결과가 accuracy가 98%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개의 이미지를 랜덤하게 넣었을 때두개 정도만 틀리는 정도의 accuracy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거의 확률이 9라는 확률이 거의 1인 거죠.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깝고. 그래서 AI는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보고 거의 확실하게 하이 컨피던스로 이것이 9라고 프리딕트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진동 신호가 들어왔을 때 STFT를 하고 그것을 CNN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저희 최종적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 내용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역시 뭐 심플리파이드의 토이 익샘플이니까 그냥 AB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어떤 인풋이 있냐면 이런 신호가 들어온다고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A 신호예요. 그리고 B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A와 B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플러스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머신러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것을 타임에서 보든 주파수에서 보든 뭐 어느에서 보든 전문가가 A와 B를 구별할 수 있는 피처들 어떤 특징들을 찾고 그것을 디파인하고 그것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심플리파이 하게는 어떤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A와 B를 구별하는 방법들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맞죠? 이제 이것을 딥러닝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어디가 AB인지 모르겠지만 1과 0으로 제가 라벨링을 했고 STFT 배웠으니까 해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CNN을 쓰겠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1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것은 1이라고 티칭을 할 거고 무수히 많은 0에 해당하는 그 STFT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건 0이라고 티칭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 지금 보면 STFT에 보면 뭐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지금 그 딥러닝 접근 방법에서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CNN이 그 차이점을 우리보다 전문가보다 더잘 디텍션을 하고 그것을 학습할 테니까. 그래서 구조는 이런 STFT는 이미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x3으로 커널을 이건 이제 이 스트럭처는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16채널에 또 3x3으로 16채널 한번더 여기는 중간에 풀링을 안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2x2로 풀링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하는. 그래서 보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인풋이 이것은 그 화면은 인풋이 129 by 44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6 커널 또는 채널에 3 by 3으로 하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패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컨브 그다음 맥스 플래트닝 댄스 레이어를 여기다 하나 더 넣었네요. 여기다가 이 그림에서 보면 128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노드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라든지 로스 펑션을 디파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핏을 써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STF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0과 1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것을 거의 높은 컨피던스 1이라고 예측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시를 든게 뭐냐 하면 소리가 들어왔을 때그 소리가 뭐그 소리에 해당하는 뭐이 경우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클래시피케이션 할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좀그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음 진동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제는 뭐 비전문가가 이런 문제를 풀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역시나 보면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좀또 다른 접근 방법의 툴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신호를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그 이미지화된 것을 CNN 구조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